이제 곧 5월이지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경북에서도 농작물 전반에 걸쳐 냉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냉해 피해는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죽장면 하옹리의 한 과수원. 화사한 사각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꽃이 핀 뒤 다시 찾아온 영하의 추위에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이 까맣게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필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온도가 얼만큼 내려가나에 따라서 또 피해를 더 입고 덜 입고 하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과정은 죽장면 피해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죽장면 하옹리의 경우 지난 4월 22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4월 말에도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사과 농사를 망쳐버렸지만 사과나무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포항시 송라면의 배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배꽃의 꽃잎과 씨방이 까맣게 얼어버리는가 하면 꽃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실에 내가 꽃이 피해가지고 꽃이로 잘 돼야 된다. 저신이 맛이 이제 몽신다가 이제 짤막짤막하고 꼭다리 이래가 다 바람 보면 다 늘어져버려요. 사과와 복숭아, 배자두 등 올 들어 경북에서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지금껏 확인된 것만 3,171헥타르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최근 냉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 송라면의 배밭을 방문한 손해평가사는 배꽃이 얼어 까맣게 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험 들어놔도 보험 안 준다. 보험 왜 드나. 이거 뭐 정신이 이발이 이발이 멍신다. 이거 이발이 이발이 이발이. 근데 한두 개 다 전 밭이 다 몇 3,000평 밭이 전부 다 그런데. 해마다 날씨는 더 변덕스러워지는데 보상 절차마저 까다로워 피해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